룩상부르크 정원 근처에 보이는 이곳은 왕 드 까르디노라고 하는 곳으로서 네 명의 주교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는 분수고요. 그 뒤쪽에 보이는 저 생수비스 성당 같은 경우는 다빈치 코디의 암살자가 그 시온의 기도의 비밀을 찾아서 가는 곳이 바로 여기 생수비스 성당이죠. 다빈치 코드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낭만주의 예술사주의 거장 들라크루아 화가의 밤이 새도록 천사와 싸우는 야곱의 모습, 괴물을 물리치는 미카엘 대천사장의 천정화, 그리고 사원으로부터 쫓겨나는 헬리오도로스의 장면입니다. 베르병 왕조 시대에 이시스 여신상을 숭배하던 곳에 왕비의 후원으로 생제르맹 데프레 수도원이 세워지는데요. 6세기경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부르주의 주교였던 생술피스 성자에게 바치는 성당으로 164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745년에 완공됩니다.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다르게 되는데요. 유리창에 높은 구멍을 통해서 12시에 빛이 들어와서 성당 바닥을 비추는 궤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 춘분과 추분의 정오에 태양이 비추는 지점, 그리고 고도가 가장 낮은 동지에는 북쪽 벽면에 위치한 오벨리스크의 기둥을 정확하게 비추게 된답니다. 바로 이 구멍으로 정오 12시에 햇빛이 들어와서 하진날 비추는 지점에서부터 오빌리스크까지 성당 바닥에 그어진 황동선은 그리니치 천문대로 옮기기 전까지 전세계 시간의 중심이던 바로 좌우선입니다. 여기는 춘분과 추분, 정오의 햇빛이 비치는 지점이고요. 다빈치 코드에서는 성배의 비밀에 이르는 단서가 숨겨져 있는 곳으로 오푸스 데이의 살인자가 루브르 박물관 관장을 살해한 다음에 찾아와서 오빌리스크 하단부의 대리석을 깨고 비밀 문서를 찾는 장면으로 나오죠. 근호문을 만든 목적을 상세히 기록한 비문 내용 중에 후원자이던 왕과 왕비의 치적을 프랑스 대혁명 때 지워버렸다는군요. 사망한 예수의 몸을 감쌌던 토리노의 암흑부천인데요.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머리에 난 상처들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운반하느라 찢어진 어깨 상처, 선명한 채찍 자국과 손과 발에 못 박힌 상흔이 보입니다. 여기 생수피스 성당 어땠어? 진짜 한번 와볼만 하다.